자, 명장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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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우리가 자켓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다 같이 일곱 명에서 다 같이 이렇게 네. 걸어가지고 네. 누구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안 걸리는 거. 아, 뭐라고? 그 약간 우리의 그 한 명을 실수하면 안 걸린다고? 누구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은 망하는. 아, 실수랑 아, 좀. 그러니까 한 명이 실수하면 이제 완전 다 흐르는 거 아니야? 되게 저 그런 리스크가 있는. 솔직히 저희가 성공 확률이 거의 60대 40 아니었나요? 아니요, 우리 연습하면서 맞아요. 솔직히 진짜 뭐 이렇게 시원하게 끝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사실 그 전 연습해도 한 세 번 하면 두 번 정도는 실패하고 한 번 맞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자켓이 성공하면은 레이저가 실패하고. 레이저가 성공하면 자켓. 아니 모니터 봤는데 나 레인 계속 맞고 있던데. 형이 몇 번 잡혀갔어? 지금 세 번 정도 잡혀갔어. 저 사람 5 됐어요 지금. 그만큼 그래닛 무대에 굉장히 뭔가 많은 걸 시도를 네. 했고 도전을 했고 네, 연습도 열심히 했고 네, 진짜 좀 많이 좀 애썼지. 네. 네, 진짜 엄청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이런 퍼포먼스가 또 라이브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라이브. 사실 더 긴장도 쉽지 않기 때문에 얼른 네. 나와서 어려웠던 그런 네,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가가오님과 뮤지컬 하신 거 보면서 아, 아 진짜 너무 좋더라. 진짜 나는 영화 한 장면 같았어. 저는 원래 가가 그리고 토니 그 듀엣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솔로로 이렇게 불러주실 때 저 진짜 약간 울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뭐 무대들이 되게 네. 의미 있는 무대들도 많았었고 네, 오늘 또 우리 막 되게 연출이 되게 좋았잖아. 그치? 연출이 되게 아니, 다행해가지고 이제 걱정했던 거는 이제 못 받았다고 이제 사실 우리는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영광이었으니까 이런 아, 생각인데 이제 팬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봐 걱정하실까봐 더 걱정을 했던 거 같아요. 우리 콘서트가 메인이에요. 아 그럼요. 아니 우리 콘서트 하러 왔는데 잠깐 듣는 거 아니었어? 그랬어? 아니 뭐 한 달이면 잠깐 하는 거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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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어! 그런 거 지금 너무 애썼다고요. 네 제가 잠깐 들으려고 옷을 한 천 번 갈아입었다가 벗었다가 했나? 잠깐 들으려고 옷 제작하지 않았나? 잠깐 들으려고 옷 제작하고 아니었어. 술 마시고 갔다가 바람 피더라고 옷 보내더라고. 잠깐 들었는데 루미통에 옷을 보내줬어요. 잠깐 들으려고 그러니까. 막 추석 막 세 번 하고 저기에는 애를 좀 썼지 심지어 저도 댄브 안무도 알고 있었는데 아, 나중에 진영 보여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거 개인적으로 못하는데 진영 솔로 프랙티스 뭐 비디오 한번 찍자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올린다고? 아니 진짜? 아니 지금 올린다고? 아니 와 진짜 지금 손 낮자마자 올린다고 아니 그 우리 데뷔 날짜 근처로 해가지고 올린다고 진영 아 설마 뭐 패스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낮자마자 아니 홍보라고 홍보를 컨텐츠 미쳤다 와 진짜 고맙다. 아니 형이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해줄 수 있고 해주지. 아니 근데 되게 감동적이긴 하다. 진짜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진영이 백스테이지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되게 우리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치 그거 맞지. 그거 맞는데 나중에 나중에 보여준다고 사실 아니 그래 나는 전에 했던 말을 맞는데 중요한 말을 안 맞는다. 얘기를 했다. 나도 같이 하고 싶어. 아 맞아 그건 맞지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너네 복권 당첨되고 싶다고 형, 당첨이 되니? 형 아니야 형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아니 영상으로라도 형 우리가 잃어드릴게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형 답이었나? 답이었나? 명언인데 야 이래서 춤추고 싶어 한다 이거야 말하는데 그래도 막 수단하기 전에 이제 이거는 형의 손이 나는 과정을 보고 처음에 얘기하는 아니 이거 사실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에 찍어야겠죠 얼마든지요 네? 그쵸? 아니 좋아 솔직히 형 비협력도 좋잖아요 누가 그래? 나 처음 들어봐 되게 쓴다 형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 오케이 형손 빨리 캐쳐하십시오 우리 일곱 명에서 무대 올라가서 그걸 축하하자 우리 지금 한동안 떨어졌다가 나도 무슨 너무 안 그래 자 진짜 봐서 좋다 얼굴 봐서 좋다 담임님도 저 좀 뭐 우유든지 음료수든지 건배 샴페인이든지 네. 샴페인 맛있다 지금 마실 거 가져올 시간 좀 드릴게요 야 이거 한 번에 먹네 근데 시원하네 근데 시원한다 많이 없었던가 보다 근데 아니야 지혜야 어? 맛이 어떠니? 아 수다 쟤네 뭐 하고 싶은 말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아 무대 너무 멋있더라 아 무대들은 진짜 우리 무대 아니면 우리 무대 포함 아 정국이 그 좋았다 야 근데 와이어도 진짜 그 하루 했나 연습? 아 근데 어제 했잖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우리 무대 하기 전에 사실 각자가 떨어뜨려져 있어가지고
더 긴장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아, 맞아. 우리가 인이어를 차고 있으니까 우리만의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번에 함성도 안 타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타고. 그래서 되게 좀 뭔가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던 거 같아요. 여러분 들으세요. 정보 이 어때? 괜찮아? 야, 긴장하지 마. 좋았다. 카드 날린 거 좋았다. 그치. 아, 정보 진짜 잘 됐다. 나도 되게 좋았지. 우리 이거 그 연습이 아니라 체험에 받아서 제가 직접 받은 거긴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이거. 아, 너 코로나 걸릴 때 너무 걱정인지 몰라도 카드 뭐 제대로 못 받아. 아니, 그 문틈사이로 해가지고 닫고 이러더만. 그러니까 이게 경기할 때. 타이밍이 우리가 계속 안 맞았어. 경기할 때 호텔 문틈에서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웃을 게 아니고 태현이 진짜 명사수예요. 진짜 난리가 카드 진짜 올림피아랑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진짜 태형이만 할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올림피아 너무 잘해주셔서 솔직히 말해서 리액션 너무 좋으니까 그냥 뭘 해도 약간 너무 다 잘 받아줘. 너가 잘한 거 같아. 아 호비 멋있었다. 호비 아 맞아 호비 계단 올라가는 거 멋있다. 호비 할 일이 있잖아 사실. 야 호비 나 이제 진짜로 사실 지금 오늘 내가 너무 아쉽다. 제가 아쉬워하는 사람인데. 아니 멋있었어. 다 아쉬워. 와 그 이후로 다리가 후들거리 후들거리더라고. 나는 시작 긴장해가지고 시작 전에 긴장했었는데 호비 넘어지는 거 보자마자 바로 긴장 풀렸잖아.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리허설 때를 더 잘하긴 했어요. 거기에 턱이 있을 줄이야. 리허설 때는 다들 그냥 내려놓고 얼굴 표정도. 근데 카메라 보는 애가 더 좋. 근데 진짜 웃긴 게 리허설 때 나는 내가 살짝 아쉬운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아 진짜 세상 불공평하다. 사실 이렇게 하고 뭐 아쉽다고 하면 사실 뭐. 잠깐 호가. 그럼 나는 뭐 어떡하냐. 인생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고 사실 아쉽다고 하면 춤 자체가 너무 아쉬운데. 아니 근데 제가 인생이 아쉽네요. 제가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멤버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 봤거든요. 저도 원래 거기 껴있잖아요. 근데 맞아. 그 멤버들이 이제 댄스 브레이크를 이렇게 무대 하는 거 보는데 왜 사람들이 그 BTS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 다 해놓고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야 정국아 야 춤 안 추니까 편하다야. 아니 편한 거 편한 거고 니들이 뭐 싫은 거 뭐 싫은 거 아니야. 진짜 그 실제로 진짜 그 영상에 마지막에 춤 췄잖아. 그래서 아 그리고 진영 오늘 또 특별 제작해가지고 손에 뭐 신경 모아가지고 이거 한 다섯 번 만들었어요. 진짜 안 거짓말 안 하고 한 다섯 번 만들었어요. 잘했다 진짜. 형 제가 고생한 건 아니긴 한데. 아 형도 알아서 되게 근데 형이 이렇게 아픈데도 형이 굳이 올라가겠다고 형이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맞죠. 안 올라가니 맞죠. 아니 좀 어떻게 이 입술 좀 실룩거리지 말고 만다고 하잖아. 아니 형이 형이 없었어요. 실룩거리면서 아니 그 그랬잖아요. 항상 아니 형이 없었어요. 아 비가 비가 말을 너무 좋게 해줘서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태영이가 인상에 주름을 딱 쓰잖아. 그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내가 근데 있잖아요. 알지. 그 약간 대학사 아래로. 근데 뭔지 알지. 근데 니네 진짜 멋있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노래만 부르니까 편하긴 하더라. 편하겠지. 근데 그래도 춤 추기 좋아. 맞아. 난 형이 되게 난 죽어도 올라갈 거야라는 모습에 되게 멋있어. 아 올라가야지. 어, 댓글이 보면 좋을 텐데 이게 좀 댓글 볼 타이밍이 있다. 아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라서. 그래도 영상 올라가게 올라가는 거. 이게 사람이 올라가. 라이브 종료됐네. 여기 댓글은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살아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 거. 다, 이거 그 아직 그 안 올렸지만 아직 그 온라인 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구만.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좋죠. 어, 그거 괜찮은데. 이거 꺼지면은 바로 이거 꺼지는 거 아니야? 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게 렉에 걸려서 안 꺼져나가요. 아 이거 터치가 안 되는데. 눌러봐. 흑백으로 보이지. X 눌러볼까? X 누르면 꺼지. X 누르면 꺼지지. 댓글은 지금 올라가거든요. 슬퍼하고 있을 것 같아. 슈가 메리미 있네. 아, 보이지도 않아 뭐, 그런 얘기를 형 뭐 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아 지금 올려줄까봐?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매일 브이앱 할 때마다 슈가 형 결혼할 때 슈가 메리비가 항상 있어 인기 메리비였지 아 맞네 아 진짜 이제 항상 있다니까? 결혼 아니 형 어디에 있는 거야? 형아나 개인 브이앱 할 때도 슈가 메리비 있다니까? 인기 메리비는 다 있어 다 있어 사회적인 거 뭔지 알아? 아니 저도 결혼 한번 해라 형나 그게 아니라 라스베가스에서는 저희 드라이브스루로 결혼할 수 있는 형 진짜 드라이브스루로 결혼 형 그게 아니라 형 이틀 동안 내가 유예할 수 있어 형 이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결혼은 정말
아니, 진짜 여기는 남녀노도 상관없이 드라이브스루로 결혼할 수 있어. 아, 그리고 다음 날 내가 결혼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어. 와, 대박이다. 이틀인가 여기 위에. 드라이브스루. 어, 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사람 많은데 제가 술 많이 마셔가지고. 아 진짜 그런 사람 많어. 그렇겠지. 드라이브 그런데. 진짜 의식의 흐름이 있다. 드라이브 스루 그걸 갔다가 다시 뒤로 간 거잖아. 그건 진짜 갑자기 윤기 메리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래 TMI가 생각나. 라스베가스는 그러듯이다. DT가 가능하다 결혼. 자 우리 아직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 벌써? 아 벌써는 아니야? 아 그럼 좀 더해. 아니야. 오늘 진짜 무대 하고 나서 좀 안 힘들어가지고 모니터링 바르는데 그래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거에다가 포인트를 주자고. 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퍼포먼스 하고 싶었던 거 어쨌든 했고 물론 좀 완성도가 아쉬운데 이거는 큰 욕심이고 사실 본 무대 생방으로 한 번에 이게 뭐 사전 녹화를 6번씩 고른 게 아니라서 생방으로 네.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잘했습니다. 생방은 재밌긴 해요, 진짜로. 국민진진. 아니 간만에 되게 쫄깃한 무대였어. 왜냐면 우리가 항상 그 뭐냐 그 팬데믹 동안 다 산업 떠었으니까. 그렇지.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간만에. 네, 간만에 생방의 그 쫄깃함. 뭐 AMA도 뭐 생방이긴 했지만 이번 거. 아니 근데 AMA는 뭐. 이번 거는 좀 뭔가 좀 첨가가 된 이 뉴 퍼포먼스다 보니까. 네. 아 나 오늘 한끼도 못 먹었어. 지금 뭐 컨디션 너무 다폼 벤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안 물어보더라고. 사실 제일 좋았다. 야 기다리고 있어. 어디 다폼 와니? 나그 코비드 바람 들으려고. 아 그러니까 트레이너도 까먹었어. 어 그리고 어 나도 솔직히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못하고. 아 일단 오늘 너무 재밌는 그런 사운드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 에피소드 같아. 이제 긴장이 좀 풀리긴 했나 봐. 근데 7명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이 준비하는 동안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예민해가지고 다. 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나 화장실 파이팅을 못했어. 화장실 파이팅. 진짜 TMI. 그렇게 딱 하고 그 뒤에 애 그 분위기였어요. 아. 스태프분들 몇 분 우시고 비디오가 남아 있잖아. 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 한숨 쉬고. 아니 우리 시차 달랐잖아.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가서 새벽 장인과 장인. 케이크가 두 개 준비돼 있었어. 케이크가 이제 탈락용과 이제 당첨용. 당첨용. 빵입니다. 제가. 빵 케이크 불었었지. 아니 진짜 못 받고 그 케이크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오늘은 케이크 하나였어요. 아니 근데 이제 뭐 해외 아티스트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아 이런 장면 되게 많고 진짜 막 이게 집어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이게 그렇게 무슨 막 저희만 기다리는 건가? 저희는 되게 안전한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상식. 되게 어렵고 진짜 굉장히 아무도 모르는 시상식이다. 아 그리고 조금 또 기대를 했던 게 갑자기 탑 듀오가 또 본식 맞아. 네, 올라가서 아, 되게 아, 원래 사실 왔다 갔다 했는데 탑듀오가 이제 2019년에는 본상에 있었고 20년이랑 21년에는 이제 없었지. 빠졌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아. 이번에 본식에서 빠지고 이제 좀 뒤쪽으로 가고 우리가 무대를 앞쪽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MC와의 간단한 재밌는 토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각이 나오는 거 같아. 아니 나 보이는데 아니 당 PD님은 왜 왔지? 아, 거기에 스쿠터는 왜 왔지? 각이 막 굉장히 그 좁혀지고 있었어. 되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뭔가 멘트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미스터 뱅을 준비했었거든요. 아이 미스터 뱅! 웬디는! 야 보고 있나? 그럼 미스터 뱅으로 카메라가 딱 돌아갈 줄 알고 이제 약간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었죠. 아 근데 놈이 두 번 된 거 근데 거기 놈이 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치. 모두가 다 생각을 다 그때 뇌가 거의 이제 500%로 돌아가요. 그때는 장관은 무슨 이야기야. 근데 나는 무대에서 뇌가 멈추던데. 아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었잖아. 어 그치. 아니 무슨 그 간식 포커스 나온 거잖아. 그 탑 아니 그 말도 안 나오네. 탑듀오. 탑듀오에서 이제 받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울어주시는데 아 난 좀 훈훈하더라고 대신 울어주셔가지고 진짜로 깜빡우시더라고요 누구? 도자켓이 도자켓이 이렇게 기축받고 나와서 펑펑 울면서 아 나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 근데 너 너무 아니 근데 아니 뭐 아 사실 제가 헬스장 맨날 뭐 맨날 듣는 노래예요 할 수가 없잖아 할 말도 저 나도 매일 듣는데 저스틴 비버 피시스를 틀면은 그 다음에 키스 미 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아리파 레베테이트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카피스를 계속 그러니까 첫 번째 곡이 일단 키스 모어 그러다가 한 열 번째 가면 이제 다이너마이트 나오더라고요 나 요즘 유튜브 뮤직을 갈아타는데 버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버터는 아니 저 가끔 들었는데 알고리즘 잘 타야 돼요 네 다이너마이트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키스 미 모어가 받을만 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네, 열심히 더 해야 된다. 네, 네, 네. 가자. 아직 멀었다. 한참 멀었지. 저희 고작 10년 차예요 지금. 고작 10년이면 감탄 좀 한다. 조금 하긴 한데, 아 나이가 어리잖아. 그렇지, 우리 지금 뭐? 아 지금 진영 지금 눈치 보는데? 아니야. 아니야, 진영도 이제 31살이야. 아니 진영이. 아니야, 저 지금 29살이야. 아, 미국이라서 29살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제 많이 없어져서 29살이야. 아니 그냥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29살이야. 난 공감해. 아니 우리 아직 어려워. 휴가랑 프렌드라고 지금. 우리 청춘은 지금. 휴가 반말해. 내가 아직 아메리카잖아. 정정하지. 우리 반말해. 아메리카면 나도 너한테 반말해. 아니 솔직히 난 괜찮잖아. 나는 원래 밖에서 이제 서로 우리는 같이 프렌드가 아니야. 미국에서는 프렌드는 휴가만이야. 아 그래 아, 나 오해했네 저는 아까 그 키서반 씨 옆에 계시는데 아마 신이 넘었을 텐데 그냥 키스 그냥 하고 그래요 그냥 뭐 예를 들면 한국말로 뭐 이거 뭐야 그래 찐이야 영훈아 이런 거 찐이 야 성신아 자주 하잖아 그렇지 야 하고 싶다 그래 우리 너 말 놓고 싶대 자주 놓잖아 아니 남준아 아니 우리 정도로 미개질 수가 없는 팀도 없다 이거 진짜 아무튼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이 키스 미 모어가 난 기억에 너무 남을 것 같아 키스 미 모어가 도착해 하는데 이게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브라비 거스트 키스 미 모어 바이 도어제키 같은 이식이긴 한데 아니 나는 그 발음이 나올 때 아 나도 그 큰 발음에서 이미 그 레인 온 미가 생각이 딱 나면서 이제 쉽지 않았어 아, 네. 우리 하이파이브 달잖아 수고했다고 아니 또 그 다음 상이 아마 뭐였지? 뭐 엔더스 받은 상 앨범 그 다음에 아니 엔더스 딱 받으니까 또 친하잖아 나를 그러니까 약간 좀 몽콜 하더라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아프죠.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셀러리팅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속상했죠. 그래. 안 속상할 수가 없지. 그거 그 정도로 저희가 진심이었다. 진짜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와 진짜 진심이었어. 아 솔직히 아쉽지 않았다면 저희가 진짜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쉬운 거기 때문에 또 너무 슬퍼하시는 거 다음에 이런 퍼포먼스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그래미에서 처음으로 개인 퍼포먼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프 다이너마이트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비대면 비대면 맞아 처음으로 승부하신 거 실제로 처음으로 이제 실제로 가서 승부해 우리 뒤에 선 거였는데 저는 거기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진짜 아 이거 자체로서 의미가 있네 그리고 되게 그래미에서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셨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준비하면서 진짜 그래미에 있는 그 연출을 하시는 관계자분들이 진짜 신경 많이 써요 맞아 진짜 작가님부터 시작해서 프로듀서까지 진짜 우리 사실은 원래 어제 연습하고 끝내야 되는데 정국이 리프트 타는데 우리 한 번만 있으니까 점심시간까지 빼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연습하게 달라고 저희가 귀찮게 우리. 했어요 리허설 안 하는 날이 때문에 찾아서 리허설하고 빌었었어요 어제? 어제 해석하게 해달라고 비는 시간에 저희 한 번만 리허설 정성만 맞출 수 있게 해달라고 스피커도 안 틀어져 있는데 우리 막 블루투스 스피커 가가지고 저희가 들고 가가지고 그거 당일에 산 거야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어제 했으니까 오늘 실수 안 해가지고 피디님, 피디님들이랑 다 타이밍이 맞게 어제 실수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잖아 여러 가지가 스쳐갑니다 일단은 나는 스태프분들도 아니 이게 나중에 영상 공개되면 알겠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니, 안무 짜주시는 우리 또 저희 안무팀 나 그래도 되게 놀라운 게 아 진짜 더 열심히 되게 놀라운 게 호비 형이랑 정국이는 딱 하루만 연습하고 무대를 했잖아. 같이 단체로. 단체로 혼자 방에서. 아니 다들 경기하면서 엄청 봤더라고 연습 많이 하고. 아 아니, 근데. 바로 하대. 바로 하대. 방에서 얼마나 좋아. 아니 두 사람. 프로자 이 두 사람. 알고 있지. 너무 알고 있어. 두 프로자는 힘들었다. 아, 나도 좋아해. 아하. 어허. 그러니까 호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습 분위기 안 나. 아이고. 아 근데 그거 맞더라. 그거 맞더라. 요거는 팀장이 잡아줘. 연습실에서의 위계 질서가 없어. 아니잖아. 연습실에서는 참이야. 사실. 사람 있으면 그래도. 아니 후배들 겨야지 연습. 연습하고 싶어. 형 미안한데 형 없잖아.
이거. 난 자고 싶어. 야, 그러고 보니까 잔거랑 일어나질 않아. 아, 나는 호비랑 이번 안무 그 나도 연습을 했었지만 호비랑 나는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때 호비 두통이가 있어가지고 안 했었거든. 아, 형은 한 번도 못 봤어. 나 호비랑 한 번도 못 봤었어요. 아유. 고생 많았어. 진짜 고생했어. 야, 진짜 박수야. 고생했다. 아니 근데 뭐 뭔가 이렇게 뭐 초대 초대 뭐 있지 않아도 되는 게 또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약간 뭔가 우리 지금 약간 페스티벌 보라색으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또 콘서트 기간이고 아미 여러분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 방탄이어서 자랑스럽고 저희가 지금 네. 저희가 기죽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신경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다 지쳐 있어요 지금. 아 이제야 꺼내는 거지 뭐. 와, 나 뭐 솔직히 속상해. 근데 뭐 어떡하라고 그걸. 그렇죠. 오늘 속상한 거 알면 되지. 아, 일로. 먹고 털면 되죠. 싫어한 거. 나 먹은 것도 있어. 나는 진짜 몰랐는데 이게 그 딱 부를 때 우리가 아니었을 때 그때 딱 알았어. 아, 되게 받고 싶었구나. 이거 일단 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쿨하려고 했는데 기대했어. 야, 별거 아니야, 야. 야, 못 받아. 그때 알았어, 진짜. 맞아. 나 몰랐어. 내가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지 몰랐어. 다 똑같지, 그냥. 가족들 나 지금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톡이 많이 왔는데 톡 못 보겠어 지금. 너무 위로해주고 있어가지고. 괜찮아. 나 친구들이 괜찮아하는데. 그래 그래서. 원래 괜찮단 말이지 안 괜찮아. 근데 막상 내가 친구들 할 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무튼 뭐 잘했어요. 아니 근데 아까 퍼포먼스 끝나고 이렇게 막 기립박수 해주시고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주고 그 함성 여기 뚫고 들어오는데.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 오늘 좋았어요. 오늘 그래도 북자지 않겠냐? 다들 잠 많이 설치했을 텐데. 진짜 북자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아, 저희 그래미는 전해했습니다. 그쵸. 네, 아까 레이디가 인사했는데 정말 우리 너무 좋아하고 엄청 응원한대. 야, 너 정말 진짜 인자다. 나 혼자 가서 사진 찍는데 와 이거. 형, 나 그 몇 번 실패했는지 알아요? 아, 그래? 아, 맞아. 그때가 타이밍이 다 레이디 가가와 뭔가 네, 사진을 찍으려고. 나는 너무 팬이라서 사진 한 장 찍고 싶은데 모델 팬이지. 막 용기를 가지기는 또 아니 원래 사실 나는 팬이지. 그 우리 퍼포먼스 옆 내가 원래 레이디 가가 선생님 옆자리 일부러 고운 거거든 내가. 그때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다리 남기시더라고. 아 그래? 준비하신다고 꿈이지. 아무튼 뭐 재밌었어요. 난 추억이 없어서 긴장 풀고 했다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남겠네요 진짜. 아 진짜 좋은 추억이에요. 잘 놀다 갑니다. 잘 놀다 갑니다. 네. 일단 어쨌든 오늘까지는 딱 이러고 내일부터 이제 또 콘서트 집중해야 되죠. 콘서트 때 불사질을 해야지 진짜. 최선을 다해야지. 아니 뭐 여기 스타디움 포쇼 하는 가수 오랜만에 거기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소리를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러네? 그럼요. 아 그러네. 와. 그리고 상당히 더울 겁니다. 한 28도 29도 될 거니까 우리가 더 더울 거야. 파이팅 넘치게 물도 좀 많이 우리가 더 더울 거야. 자 그러면 네. 이제 정리하시죠. 진짜 네. 밥 혼자 드셨어. 배고파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이 풀리고 있어 지금. 자 어떻게 될까요? 잘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남이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